제가 닮고 싶은 두 분의 여성 건축가님들이 계시네요. 우리 박서연 원장님, 우리 김영미 대표님 오늘 발표 잘 들었고요.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왔는데 너무 이 건축계에 내노라는 분들이 다 계셔서 정말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축공간연구원의 원으로서의 승격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저까지 이렇게 발제를 시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시간에 10분 안에 끝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후위기 시대의 건축물 중심 제로에너지 도시라는 건축 주제로 제목을 발제 주제로 가져왔습니다. 사실 그 앞으로 도시가 어떻게 변해야 될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전 기후 위기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2030년까지 50억의 인구가 도시에 거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8억 2,800만의 사람들이 빈민가에 살게 될 거고, 그리고 2050년까지 세계 인구의 70%가 도시 거주지에 거주할 거라고 하니까 사실 수용이 가능할 것인지도 우리가 검토를 안할 수는 없습니다. 서울시가 쓰는 전체 전력 에너지량 중에 83%를 건물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니까 건물이 아무리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건물 자체가 에너지 소비체라는 것을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사실 아파트 중심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주거용이 전체 건축물 용도별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냉난방 증가로 앞으로 2015년 이후에 이제 에너지 사용량이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정 부분에서 도시가스와 전력 부분이 72.4%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상업 공공 부분은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고요. 2030년까지 앞으로 10년 안에, 그러니까 9년이죠. 이제 9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6,450만 톤의 온실가스를 줄여야 됩니다. 사람이 줄이는 게 아니라 건물이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물 자체는 신축을 할 때는 제로에너지 건축물로 가되 기존의 건축물은 무조건 그린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그냥 일반적인 리모델링이 아니라 그린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6,450만 톤이라는 온실가스의 양은 어느 정도 양이냐면 우리나라 축구장에 22만 개 태양광 전지판을 깔아야 되는 양입니다. 그걸 9년 안에 깔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상쇄를 시키시던가 아니면 건축물이 변해야 됩니다. 22만 개의 축구장의 면적은 제주도의 면적에 준합니다. 제주도 전체 태양광을 다 까셔야지 우리가 2030년까지 건축물 부분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를 다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온실가스 감축은 둘째치더라도 사실 기후변화 적응 가능할 수 있겠느냐? 폭염, 폭우, 홍수, 뭐 110년 만에, 130년 만에, 100년 만에 이런 얘기들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 뉴스입니다. 그런데 우리 건축에서는 다들 조용히 있습니다. 저는 걱정입니다. 산불은 둘째치더라도 혹한, 폭염, 폭우, 홍수, 지진, 해수면 상승 이거 다 건축에서, 도시에서 견뎌야 될 내용입니다. 제레미 리프킨 교수가 이야기할 때 지진과 홍수, 가뭄, 산불, 팬데믹이 발생하면 공중보건과 환경재난의 회복과 복구를 위한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 영상 무슨 내용 때문에 나왔었냐면요. 기본소득, 앞으로 정말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일자리 일어나지 잃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분이 했던 말입니다. 일자리가 왜 없어요? 앞으로 계속 재난이 일어날 텐데 사람들이 그거 다 복구해야죠. 사람들의 일자리는 계속 있을 겁니다. 그만큼 도시가 파괴되어 가고 재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녹색 발전 인프라 환경 보호를 위한 지원단으로 이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있습니다. 유엔에서 이야기하는 거. 그 11번에 보면 지속가능 도시와 커뮤니티라는 그 목표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몇 가지 타겟이 있는데 그중에 세 가지만 제가 오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로 가야 되고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로 우리는 가야 되는데 도시와 커뮤니티도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2030년까지 모든 국가에서 참여하고 통합 가능하며 지속 가능한 인간 거주 계획 및 관리를 위한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화 및 역량을 강화시키고 있는가?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2030년까지 홍수를 포함한 재난으로 인해 야기된 글로벌 GDP와 관련된 직접적 경제적 손실을 크게 줄이고 그로 인해 타격을 받게 되는 사람들과 죽음으로 이어지는 수를 줄일 수 있겠는가 검토해 줘야 합니다. 그게 바로 건물에서 죽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폭염 시에. 도시와 인간 거주 수용성의 수를 줄이고 자원 효율성, 기후변화 완화 및 적용, 재난에 대한 복원력을 위한 통합적인 정책과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지 우리 검토해야 합니다.
과거에는요, 도시 건축 지역 국토 다 따로따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집 안에서 지역이 있고, 집 안에 단지가 있고, 집 안에 도시가 있습니다. 정말 구분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싶어요. 우리는 집이라고 하는 그 모든 곳에서 다 연결을 시킬 수가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효율성도 따져야 되고, 효과성도 따져야 되죠. 정말 이게 주거 생태계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 중심의 주거 공간에서부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 안에 도시가 있고요. 또 도시 안에 또 각각의 공간에 주거가 있습니다. 2019년 연구했던 과제에서 1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던 예가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주거 생활 환경 불편 사항 탑5입니다. 미세먼지 문제, 주차 공간 부족, 층간 소음, 주거비 비용 과다, 노후 불량 주택 문제 이런 것들이 불편 사항으로 떠올랐고요. 서비스 문제도 있었지만 여기서 기술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발돼야 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첫 번째 사회 안전 서비스, 안전만 구축되어 있는가라는 것과 두 번째가 에너지 공공 서비스입니다. 에너지, 물등 자원 사원, 사용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개선하려고 하는 기술이 있느냐. 그 기술 개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환경 공생 주거 서비스, 친환경, 환경 공생 개념이 있는 건물과 도시를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런 기술이 있는가라는 내용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얼마 전에 10월 28일 날 탄소 중립 선언하셨습니다. 넷제로 이야기를 하셨죠. 얼라이언스가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에 가서 보시면요. 세계는 지금 탄소 중립 도시 선언을 앞다투어 하고 있습니다. 이 얼라이언스 도시들은 CNCA라고 하는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는데, 각 도시들이 어떻게 하면 탄소 중립을 할수 있는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 도시 안에는 건축물도 있고, 교통도 있고, 산업도 있고, 다 있죠. 건축물이 차지하는 온실가스 발생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각 도시에서요, 미네아폴리스 71%가 건축물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콜로라도, 뉴욕, 밴쿠버, 뭐 캐나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다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17%밖에 건축물에서 온실가스 배출하지 않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스칸디나비아 반도를 갔을 때 공사장을 갔는데요. 그때 단열재가 30cm고 그때 삼중유리 시스템 창호를 쓰고 있는데, 와, 이 건물의 에너지 절약형인가 봐요. 그랬더니 감리자조차 에너지 절약형이란 단어를 모르더라고요. 그건 이미 건축법으로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을 쓸 수밖에 없게, 지을 수밖에 없게 이미 세팅이 되어 있는 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르웨이나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나라들의 건축물에 온실가스 감축률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외에 미국이 가장 주범인데요. 미국의 건축물들이 가장 온실가스 배출을 많이 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들 2050년까지 어떻게 하면 온실가스를 줄일 것이냐? 감축 양에 대해서 80% 줄이겠다, 뭐 이렇게 다 발표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샌프란시스코 2050년까지 넷제로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거를 감축시키냐를 2050년이라고는 30년 후, 제가 살아있을지는 모르겠지만 2025년, 2035년 아주 10년 단위로 목표를 설정한 도시도 있습니다. 굉장히 이 적극적인 도시죠. 100% 감축하겠다. 2025년까지 2005년 대비 100% 감축하겠다. 2035년까지 80% 감축하겠다는 나라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 단어 자체에 그 줄이고자 하는 감축의 숫자를 수량화시키는 게 아니라요. 보시면요. 재생 가능 에너지를 가지고 전력의 100%를 2030년까지 만들겠다. 그리고 전력을 2025년까지 재생 가능 에너지로 10%, 그리고 1기가와트를 뉴욕 같은 경우는 단순히 솔라 파울만 가지고 1기가와트를 만들어내겠다라고 정확하게 수치로 목표를 구체화시켰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없죠. 2050년이 언제 올지도 모르겠지만 탄소 중립은 하시겠다고 했는데 방법론도 없고 중간 과정의 로드맵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스마트 도시라고 하는 국가 시범 도시인 세종시와 에코 델타 시티가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가. 스마트 도시라고 하는 그 정의가 있습니다. 스마트 도시법이죠. 스마트 도시란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건설, 정보통신기술 등을 융복합하여 건설된 도시 기반 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지막 단어입니다.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법에는요, 지속 가능한 도시의 정의가 없습니다.
지속가능한 도시라는 말은 없는데 지속가능성과 지속가능 발전이란 정의는 지속가능 발전 법에는 있어요. 지속가능 도시의 정의도 없는데 그게 목표가 된다는 게 너무 재밌잖아요. 그러면 이 부산 에코델타 시티나 세종시가 가지고 가는 스마트 도시가 과연 온실가스 감축 도시이고 기후변화 적응 도시인가? 아이템들을 봤더니 전부 4차 산업혁명이 오리엔티드 돼 있어요. 뭐가 없냐면요. 에너지, 교통 시스템, 물, 대기질, 폐기물, 음식, 자원 효율성, 기후변화 적응, 이산화탄소 저감, 재난에 대한 복원력, 회복 탄력성, 이런 단어가 전혀 없습니다. 다시 스마트 도시에 대한 내용을 좀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근데 우리가 도시 이야기를 할때 기반시설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도시 기반시설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단순히 국토에 있는 시설만 도시 기반시설이 아니더라고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생활 SOC 이야기 했잖아요. 건축물도 기반시설이에요. 그래서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및 공공 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도 있지만 동네마다 있는 차동이라든가 이것도 다 기반시설이 될수 있어요. 국내 주민센터가 3천 개가 있대. 행안부 발표 자료예요. 3천 개의 주민센터를 그린 리모델링을 했을 때 제가 산출한 결과 1조 2,200억 원이 필요합니다. 주민센터 하나의 용도만 그린 리모델링을 해도 그 정도의 아까 우리 학장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게 바로 이 생활 SOC 사업 중에서도 건축물 산업이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마트 도시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인가를 보면 스마트 도시가 가져야 될 철학과 목적을 좀 변경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스마트 도시법에 일단 지속가능한 도시라는 정의가 추가돼야 돼요. 목표를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도대체 뭐가 지속가능한 도시인지. 그리고 스마트 도시의 성공이 경제적 가치 이외에도 환경적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야 됩니다. 스마트 도시 서비스가 단순히 서비스 산업이 아니고 4차 산업혁명 산업이 아니고 SDG, 다시 말하면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산업이고 한국형 SDG, 그리고 로컬 SDG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기후변화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야 되고 스마트 도시 정책은 지속가능 발전 가치 구현 기여도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필요하면 장기간으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스마트 도시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바뀌려면 한참 멀었고요. 제로에너지 도시를 제안합니다. 건물을 전부 다 제로에너지 도시로 만들려고 봤더니 건축물만 제로에너지 건축물로 만들면 제로에너지 도시가 되는가? 라고 질문을 해봤습니다. 에너지를 소비하고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을 소비를 줄이고 생산을 늘리고 스마트 관리 기술을 만들었더니 건축물은 제로에너지 건축물이 된대요. 듣기도 소름 끼치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에너지 건축물 에너지 자립률 뭐 이런 단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도시를 자세히 봤더니 건축과 비건축이 있고요. 건축 안에도 저밀, 중밀의 주거의 비주거의 상업 업무 시설들이 있고 비건축으로 가도 공원의 녹지에 가로등과 그리고 또 신호등과 뭐 요즘 전기차까지 충전소까지 막 집어넣는데 도시가 과연 도시 에너지 자립률이 나오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고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나리오를 짜봤습니다. 도시 에너지 자립률을 한다면 도대체 어떤 시나리오로 가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시나리오 5번입니다. 건축물은 최대한 난방, 냉방, 급탕, 환기, 조명이라고 5대 에너지 정도는 제로로 만들자. 그리고 거기에 도로나 주차장, 공원 조명 정도, 전기 공유차 정도는 도시가 생산해서 에너지를 쓸수 있게 하자. 그 정도를 정말 하고 있는지 우리가 평가하려면 제로에너지 시티 20%, 40%, 60%, 80%, 100%라고 하는 도시 에너지 자립률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 제안을 해보자. 이렇게 하면 건축물이 꼭 제로에너지 건축물 아니어도 되거든요. 도시가 같이 하면 되거든요. 저는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의 제11조에 지역별 건축물 에너지 총량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저는 거기서 지역별 건축물 에너지 총량제라는 단어 안에 건축물이란 단어를 좀 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역별 에너지 총량으로 해서 건축과 교통과 그리고 조명과 신호등과 도시가 쓰는 많은 에너지가 다 어떻게든지 소비를 줄이고 생산을 늘렸더니 제로에너지 도시 2등급 자리가 되더라. 3등급 자리가 되더라. 그러니까 건축에 너무 부하를 주지 말자.
건축에 정말 부하를 준다면 할수 있는 건축물을 정말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제로에너지 건축물 만들고, 정말 못 만드는 애들이 있으면 다른 데서 생산시키자. 그래서 상쇄시키자. 그래서 지역 자체를 제로에너지 도시로 만들자라는 제안을 드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도시에너지 자립률이라는 평가 제도가 도입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